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이벤트는 뭐라고 스타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150제잖아. 130제죠. 이거를 16성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토드를 하고 140제로 넘겨서 토드를 하고 저렴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중요한 것은 신발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발을 먼저 하시는 건가요? 다른 거 해도 되지 않나요? 사실 신발은 다른 캐릭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교불이라 가지고. 아, 숄더는 어디 있으신가요? 아, 숄더 가져와야지요. 아, 숄더는 이거는 이제 10억짜리 공시 모르는 거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7개를 할 거지요. 그럼 얼마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60억이기 때문에 10억을 더 땡겨와 주십니다. 조금 70억으로 마무리하는 깔끔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0성까지는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가격이 저렴하지요. 이게 더 그죠? 혹시 160제 그냥 스타포스 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난 해보는 거거든. 400만원이네. 원래 500만원인가요? 12성 때 이거. 아, 스타포스 힘들죠. 그 정도로. 설마요? 아쉽습니다. 아, 스타포스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렇죠. 아, 11성에서 12성 보냈는데 755만원입니까? 아, 가격 차이 많이 나네.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렴하대. 아, 저도 큐브보다 스타포스가 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짜증나. 그치?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귀찮다. 차라리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5억씩 자동 스타포스. 아니면 15성까지 자동 스타포스. 그래서 자기 매수가 5억만 딱 해놓고 알아서 되도록 하는 거지.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하는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금액 딱 1억 해놓고 자동 스타포스. 그럼 돈이 없으면 멈추겠지. 그럼 터져도 멈춰야지.
그냥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없지 사실. 14성 한 번도 안 봤지. 1억 5천 정도 샀네 이제. 아, 다시 왔군요. 짜증나.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나 스타포스가 제일 힘든 것 같아. 하루 쟁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 14성 한 번 넘은 것 같죠. 이제 2억 썼어요. 아 그지, 이거 스타포스 안 맞추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무래도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강화 성공률 올라간다고 설마 하나도 안 올라가는데 이런 걸 해놨을까. 조금의 희망이라도 갖고 해보는 거지. 그거 아십니까? 12-13성 갈 때 터지면 개이득이다. 그게 더 싸거든요. 누구요? 밑줄 10%님 후원 22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2-13 때 올라갈 때 터지면 개이득이에요. 그럼 다시 12성부터 하거든요. 아 이거 다음 캐릭터 너무 가야겠는데. 아 나 너무 힘들다. 고통스러운데? 이제 3억 썼거든요. 아 잘 못 맞추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도 못했어. 아직 하나도 못했어. 6개 해야 돼. 7개 해보네. 아, 스타포스 강화권을 산다. 얼만데? 15성에 10억은 좀... 나는 하나당 10억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건 좀... 뭐야? 고통, 희열, 그리고 평화. 고통, 희열, 그리고 평화.
가자고 어서. 아 이거 시나리오 10억인데 4억 썼다. 느낌이 안 좋아. 저 14성 간 적 있나요 혹시? 한 번도 못 가봤지 14성. 아, 120제로 15성 찍을 걸. 아, 그러네. 아, 안 되는 거네. 미안합니다. 아, 터트 하면 1성 떨어지지. 아, 그렇지, 그렇지. 방금 생각하고 바로 깜빡했군. 아, 그렇지, 그렇지. 왔다, 왔다. 드디어 왔다. 아, 이걸 실패했네. 아하. 이럴 때 되게 아쉽지 않나요? 설마 맞췄으면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까워. 맞췄으면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와 3세판이다. 맞다 이건 맞다. 안 왔다. 아, 또 떨어지네. 5억 썼는데 벌써. 평균 내가 봤는데 한 7.7인가 그쯤 하는 것 같은데. 18성, 17성 생각돼. 아, 죽어도 안 가네. 아, 그래도 아 이거 실패했다. 4-5번 하면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왔다. 예? 아, 톰박 갔네. 와. 아니, 근데 30번 도전을 한 5번 했으면 그래도 한 번은 보내줘야 되는 게 예의 아닌가. 한 번은 보내줘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은데. 왜 안 보내주는 거야. 맞아, 7번째인가요, 지금? 30% 확률에? 아 맞다. 아씨 드디어 왔네. 씨. 자 도드를 해줍니다. 하나 보냈군요. 어떻게. 와 아 이거 생각보다 소드 비용도 많이 드네. 야 이제부터는 나중에 합시다. 왜 나중에 하시나요?
한 번에 엑소디아 모아서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성 다 찍어놓고. 아 괜찮지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모아놓고 한 번에 16성에서 샤샤샤샤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억 2400 정도. 63억 2400, 오케이. 63억 2400만 원. 63억 2400. 아, 프리는 돈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63억 2400. 63억 2400. 아. 아, 아, 이걸 돈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63억 2400. 계산 부탁드립니다. 3670. 63만 2400. 63억 2400인가요? 맞나요? 63억 2400인가? 얼마 있는지 아시는 분? 63억 2400. 아, 오케이, 이렇게 가자. 아, 여기 예전도 있었네. 여기도 이놈 있을 줄 알았어. 아, 오케이. 여기서 갑시다. 고통의 스타버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16성 쫙 찍고 나서 한 번에 샥샥샥샥 바로 해봐야 되겠다. 재밌게 다 터지면 안 되는데. 저는 파방 안 할 겁니다. 쫄보는 쫄보만 파방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로 무기 직작하는데 40억 썼지요. 17성 씻는데 40억 썼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군요. 네, 15성을 3억 만에 갔거든. 파방 안 했다가 파방 안 했다가 40억 썼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지요. 네네. 내가 파방을 하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결과론이긴 하지 뭐 사실상. 그죠? 결과론이지.
아, 결과적으로? 나중에 평균만 재보면 되겠지. 굳이 지금 얼마 썼는지 따질 필요 없을 거.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말이 중요하지. 고통스러워. 아, 보시는 분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걸 보면은 아, 그렇습니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터질 때 재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터질 때 재밌습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터질 때 재밌습니다. 아, 좀 금방 가겠는데? 느낌이 좋은데, 이번 거는? 아,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아깝게 너무 잘 안 가긴 했어. 장갑 됐고요. 별 달고 해야지. 하나 만들었고, 이제 두 개 만들었죠. 모자 한번 갈까? 오프를 실패한다고? 아, 핸드폰 아직 안 켜졌어요. 아, 진짜로입니다. 아, 그래도 다행인 게 원래 이거 0칸이었거든요. 2칸으로 올랐습니다. 배터리가. 아, 진짜로요. 아직 안 올랐어요. 배터리가 0칸에서 2칸으로 올랐어. 근데 충전이 안 되고 있는 거. 전화? 아, 제가 전화는 해봤어도 받아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어우 설마. 아 아깝다. 아 아쉬워 진짜 아쉬웠어. 뭔가 아쉬운 느낌이었어. 또 다 떨어지는 거. 거짓말처럼 다 떨어지고 마는구나. 와우 잘 왔어. 그렇지 그렇지. 나는 솔직히 30% 할인보다 30% 할인보다요 50-15가 훨씬 난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더 성공하잖아. 아 짜증나요. 30%는 가격이 싸서 돈도 안 나가거든. 가격이 싸잖아. 돈도 안 나가는 느낌인데. 그래도 이게 돈이 좀 더 나가도 더 잘 되는 것 같아. 58억 2,700. 아, 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58억 2,700. 58억 2,700. 계산자 58억 2,700. 나와 먹어야 돼. 58억 2,700. 58억 2,700. 남은 게 망토 상하이만 하면 되네요. 망토 상하이만. 아 망토 에디트줄도 7억 주고 샀어요. 이거 덱사의 공시비 이거 7억 줬어. 아 그럼요. 제가 버닝 서버 섀도우 키운 다음에 바로 엠버 들어가야죠. 그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잠재는 다음 달에 달 거예요. 잠재는 다음 달에 딱 버닝 끝날 때쯤, 버닝 서버 끝날 때쯤에 유잠 이벤트를 하거든요. 유잠을 줘요. 유잠 이벤트를 하니까 그때 해가지고 할라. 이게 진짜. 아, 내가 웃긴 거 얘기해줄까? 내 생각을 얘기해줄게. 이번에 전설 마지막이 뚫리면은 유잠 주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그 시간하고 이벤트 유저하고 겹칠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겹칠 것 같아. 차는 거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늦게 찰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 그러니까 오히려 유점의 시세가 아 앱솔 같은데 바르면 한 5억 받지 않나요? 이렇게였지만 유점이 막상 나오면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유점이라고 이제 그랜드 블랙큐브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아이템인데 30% 유징크 잠재 확률로 발리는 게 있는데 그걸로 되는 거라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겹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스타포스 갑자기 아까 전에 엄청 안 되더니 잘 되는 거 같은데. 갑자기 안 되네. 아, 저는 이제 마일리지를 해가지고 리커버리 같은 거 미리 사놓으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미리 마일리지를 리커버리 사놓고. 어차피 기간이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럼 마일리지로 지금 사시면은 나중에 유저업 나올 때 하기 더 유리하지. 마일리지 다른 데 쓸데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죠, 여러분도. 제가 유자 마일리지로 이득 좀 많이 봤거든? 근데 하나가 되게 크게 들어가가지고 10장 발랐는데 리커버리하고 유자물 10장 발랐거든? 근데 그게 성공을 안 했어. 10장 동안. 그래서 그때 이윤 잘 먹다가 잘 안 됐지. 아, 어땠네? 아, 그럼요. 잘 되다가, 잘 성공하다가 견장해서 말아먹었어, 나중에. 아, 이거 추억 괜찮은데. 한번 바꿔볼까? 분노한 자쿠메 것도. 아, 이거 시세 올랐네. 아, 결국에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 그냥 하자. 이거 싸. 이거 괜찮다. 그냥 합시다. 그냥 도둑합시다잉.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없네. 자, 이러면 이제 상하이만 만들면 끝이죠. 4개 만들었죠, 제가. 맞나요? 4개 상하이에 앱설 현장까지 해야 되는 거라. 분노한 자쿠메벨 더 얼만데요?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하이가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덱 9%를 토도할게요. 혹시 그냥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가지고 덱 9% 돼 있는 거를 토도해가지고 처리를 하죠. 이게 맞는 것 같아. 아, 17성 안 하는 이유? 에이, 해야지요. 한 번에 다 모아 올 16성 찍어놓고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죠. 16성 7개를 딱 모아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지. 시나리오 아셨나요? 한 번에 16성 해가지고 하려고.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Go crazy, berserker.15성? 몇 개 보냈죠, 제가 지금? 결과만 따지자. 지금의 돈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에 결과만 보자. 아이고. 이제 느려질 거예요. 자, 5, 4, 3, 2, 1, 땡. 아, 저 지금 할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바빠. 할 거 많아요. 아, 다른 캐릭터로 넘어갈게요. 빨라져가지고. 천천히 가자. 엠버 가서 숄더를 16성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숄더는 터지면은 바로 사러 가야 되나요? 부담감 보소. 저 매소 얼마 있었는지 아시는 분?
다시 들어가기 귀찮은데.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매수 얼마 있었는지 아시는 분? 뒤로 가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52억 9300입니까? 아, 700이야. 800? 오케이, 오케이, 가자. 숄더는 터지면은 바로, 아시죠? 바로 살리러 가야 돼. 숄더는 누적값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안 터지는 게 좋지. 이제부터 터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올라가네. 이전에는 그냥 터져라, 터질 테면 터져 이런 느낌인데 이건 터지면 돈이 좀 들어가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 엠버요 17석만 더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거에 15성을 찍었네. 아, 먼지 자랑 한번 가져야 되겠다. 휴! 아, 휴 좋았다.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휴! 아, 이거 언제 가니? 13성을 안 간다. 아, 이 13승은 언제 가는 거야? 와. 아, 4억째인가요? 3억째인가? 13승을 안 간다. 아, 진짜 안 간다.
10, 12, 10, 10, 10, 11, 12, 10, 11, 12 왔다 갔다 할 만한 거죠. 후아. 무한 반복이네. 10, 11, 12, 10, 11, 12. 10, 11, 12, 11, 10, 10, 11, 12, 12, 10. 무한 반복이. 알고 보니 이 사람도 17성 찍다가 포기한 거 아니야? 그런 아이템들이 진짜로 난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처럼 느끼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템이 죽어라 안 올라가는 아이템들이 있거든. 그런 아이템을 내가 지금 산 것 같아. 이 사람도 그걸 포기하고 그냥 파는 걸 수도 있어. 13성을 죽어도 안 가네. 13성, 아니, 13성 가지도 못했는데 벌써 5억 넘게 썼다. 와, 장난 아니다. 십상선 가지도 못하고 5억을 넘게 썼어. 아니에요, 괜찮아. 어차피 결과만 잘 따져서 잘 나오면 되지.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럼요, 그럼요. 스타포스는 결과지. 아, 빨라졌네. 아니, 근데 왜 13성을 안 가는 거니, 도대체? 미치겠네. 아니, 13성 안 가는 이유도 미워. 한 20번 도전한 것 같은데. 13성을 안 가요. 아, 미치겠다. 짜증난다, 짜증나. 13성을 안 가. 아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7억제 쓰고 있죠. 13성을 안 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3성을 안 간다. 이제 7억제인가? 13성을 못 갔어. 13성을. 이거 장난 안 치고 13성 도전한 거 10번 넘치죠, 최소. 맞네요, 드디어. 와, 7억만에 뚫었네. 아, 가네요. 바로 가면 괜찮지요. 아, 아니네요. 야, 드디어 뚫었는데. 다시 내려가는군요. 아, 내려간다 또. 아, 가자, 다시 내려가지. 내려왔군요, 다시. 또 무한반복이겠군. 다시 내려왔어. 아, 잘 올라가네. 이제 저주 풀렸나봐. 드디어 저주가 풀렸나보네. 8억제인가요? 9억제구나. 아,
가자. 가자. 아, 마지막 맞췄어야 됐는데. 아쉽다. 아, 떨어졌다잉. 아, 또 못 맞췄네. 아, 내려갔다. 맞췄으면 올라갔을까? 실패하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10억째군요, 벌써. 여기에 10억이 들어갈 줄이야. 이제 더 빨라질 텐데. 큰일 났고. 아, 다 떨어졌네요. 10억 넘었죠, 이제. 아, 많이 들어가는군요. 아, 다른 캐릭터 갔다 오자. 너무 빨라졌다. 일단은 42억 9,500. 429. 422억 9,500. 오케이? 42억 9,500. 42억 9,500. 곧. 이제 해야 되는 게 함으로부터. 고통 맞았다. 왔다. 왔어. 아하. 나이스. 나이스.
아니죠. 17성을 달아야 되나. 아직 남았잖아. 41억 3천. 다 만들었나요, 제가 지금? 1, 2, 3, 4, 5. 1, 2, 3, 4, 5. 41억 3. 41억 300. 아, 숄더를 올려야 되는데, 이 저주받은 숄더를 어떡하냐. 아, 너무 빠르네, 이거. 어떡하니? 어떡하지? 아, 그냥 파방 맞고 가야겠는데? 아,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확실히 내 체감상 스타버스 하는 게 더 잘 올라가는 것 같아. 아, 좀 기다렸다 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아, 뭔가 지금 올리기 되게 부담되는데? 돈 아까운 것 같아. 실패가 더 많은 것 같지. 체감이 좀 그런 것 같아. 아, 이 숄더 큰일 났네. 이 숄더가 돈 많이 먹게 생겼다잉. 지금 숄더에 10몇억 썼거든. 70억 시작해서 다 16성 보냈잖아. 숄더만 15억 쓴 것 같아. 맞나요? 큰일 났고, 저주받은 숄더 사고 말았어. 저주받은 숄더 사고 말았어. 저주받은 숄더에다가 아, 얘만 16성 보내면 다 16성인데. 아, 맞다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아쉽다. 아, 또 떨어지네. 아, 이제 슬슬 빨라질 텐데. 아, 맞다. 얍. 오케이. 왔어. 올 16성 왔어. 34억 썼습니다, 16성까지. 이제 파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만 하면 되거든.
잘 왔어. 16성에 16성 7개 올리는데 34억 썼거든. 이제 나머지 1성만 올리면 되거든.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잘 왔어. 잘 왔는데 여기서 터지면 정말 고체 알파진다. 야, 7개를 올려야 되는 상황. 34억으로 왔는데 이건 파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먼치님 기억나시나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제로 3억 만에 15성을 왔는데 17성 때 파방을 안 해가지고 파방을 안 하셔가지고요 40억을 썼습니다. 야, 싸게 왔는데 한번 돌려볼까? 파방을 해야 되나? 야, 생각해보자. 이거는 아직 있어. 돈이 많이 안 썼단 말이야. 스타포스 하는데 34억밖에 없었는데. 파방하자. 파방 좀만 하자. 파방 좀 하고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 노파방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넌 쫄보가 아니다. 바로 노파방이냐. 선택은 두 개뿐이다. 야씨. 아니 이거 유튜브 해봤자 조회수 잘 안나와요. 자, 선택의 길이 남았습니다. 5월 16성 아 조금만 기다렸다 할게요. 이거 20분 되면 합시다. 좀 기다려야 되지만 7분만 좀 기다렸다 할게요.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늦춰지고 나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34억밖에 안 썼는데 굳이 파방을 안 할 필요가 있나. 터지면 진짜 골치 아프단 말이야. 여러분의 선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핸드폰 켜지겠다. 잠깐만요. 역시 남자는 노파방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잃었지만은 한번 해보는 거지. 파방하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지? 와, 4천 얼마 차이 나는 거야? 4,300 정도 차이 나는 거야. 아, 안 켜지네 또. 아, 저주받은 쫄더 파방하자. 아, 일리 있어. 터지면 골치 아프다. 저주받은 숄더는 좀 파방해도 되겠습니까? 얘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유일하게 숄더만 스타포스 16성 올리던데 20억 썼습니다. 거의 느낌이 한 15, 20억 썼단 말이야. 숄더는 좀 파방을 하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기획을 짜봤어요. 숄더를 마지막에 하고요. 여기 노파방 가. 노파방 가다가 잘 된다 하면 파방 합시다. 오케이. 이 정도로 합의 협안 가능하겠습니까? 이 숄더 제가 보기엔 느낌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와 이거는 파방 해야 돼. 돈이 남아 잘 됐다 그럼 파방을 하는 거고 안 됐다 그럼 노파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숄더는 자기 뭐냐고? 공원작이요. 이거 작하면은 올트 13이 01을 올렸죠. 그럼 공이 33이 되고요. 주소탯은 13으로니까 68 되겠네. 아, 68. 덱은 66. 010에 힘 3을 온 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10억 주고 샀어. 아, 2분만 기다렸다 할게요. 하이는 제가 있어요. 10만 떨어지죠. 5에 56이었군요. 아 경매장이요? 경매장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나. 자 구매 망토가 발령되고요. 갑니다. 시작합니다. 4,300만원 지불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깡이지요. 아하하하하하하. 남자는 깡으로 가는 것이지요. 아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확률이 50%에서 파방하면 50% 되는 게 아니니까.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모자 망토 7에 51 모자 4에 84 장갑 100 파일에 슈즈 104 하이 5에 56에 06 상이 6에 68 숄더 015 오른쪽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만 있다가요? 갑니다 갑니다. 5, 4, 3, 2, 1 들어가. 첫 번째입니다. 아 실패. 4천만원 아꼈습니다. 이득입니다 이득입니다. 다음 도전 파일의 페도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허, 무섭군요. 아, 아주 무섭습니다. 다음 도전. 3세판이니까 하나 성공을 하겠지요. 파방이란다. 아, 나이스 샷! 한번 성공했습니다. 성공! 다음. 파이레 슈즈.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다음. 아 파방을 안되면 되는건가? 이건가? 아 아니었군요. 다음. 잠깐만요. 원더러 쿼트. 아 안됐습니다. 호와. 아 숄더 불안하다. 아 숄더가 걱정이 된다. 아 숄더 실패했구요. 야씨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Fire the cave. 아, 실패했습니다. 아, 실패했군요. 괜찮습니다. 지금 돈 많이 아꼈습니다. 4천만원씩 많이 아꼈거든요. 4천, 8천, 1억 2천, 1, 2, 3, 4, 5, 6, 7, 7, 4, 28, 2억 8천. 많이 아꼈습니다. 다음 파일의 페도라. 오케이, 나이스. 파일의 슈즈. 오케이, 파일의 슈즈. 느낌 좋으니까 바로 파일의 숄더로 가자. 아, 이 숄더 불안해 죽겠다. 아, 나 얘 어떡하냐. 나 얘 왜 이렇게 불안해 죽겠냐. 아, 얘만 안 터졌으면 좋겠는데. 아, 숄더 터질 것 같아. 숄더 불안해 죽겠어. 오케이, 나이스. 아, 안 터지고 가나? 숄더가 불안해 죽겠네. 숄더 얘가 17성 보내는데 돈을 많이 먹어가지고. 오케이, 나이스. 숄더 제발, 숄더만 어떻게 보내보자. 나이스. 케이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끝났다. 와, 안 터졌다. 후, 나이스. 7개 17성 보내는데 43억 썼습니다. 43억. 6억 67에 42. 6억 썼다는 얘기지요. 7개 6억으로 올렸습니다. 계단. 아, 이걸로서 스타포스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맞추는데 돈 얼마 들었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도. 이 계산해줄까? 이 결과적으로 팔 때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가 못 받는가 이걸 알고 싶으시지요.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대강 계산해줄게. 착하는데 17억을 썼어요. 거기에다가 아이템 산 거? 내가 여기 적어놨던 것 같은데. 코트 4.5, 팬츠 4.7, 토드 3억, 2.6억, 3.5에다가 파이레 페도라 7억이었나요? 7억. 슈즈 6억에다가 망토 5.5, 토드값 7억. 그냥 그 외에 기타 등등 한 9.2억 더해줘. 아, 그러면 한 70억 정도 쓴 것 같은데, 더 만드는데? 어? 계산이 이상한데? 아니, 다 만드는데 70억을 쓸 리가 없는데? 아, 그게 스타포스를 더했죠. 70억에다가 43억, 44억을 더해봐. 114억 들었네요. 그럼 하나당 1, 2, 3, 4, 5, 6, 7, 20억에 대강 팔면은 이득이다. 근데 이게 20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많이 돈 들었거든요.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17억이지요. 이게 노작값이 2억이지. 여기다가 한 7억 던져줘.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한 25억쯤 팔리지 않는다가? 느낌이 한 25억쯤 팔릴 것 같은데, 노작으로 해도. 그 정도는 팔릴만한 것 같은데? 25억쯤 팔릴 것 같아. 그게 파일의 페도라고. 원더러 팬츠.
와, 이거를 32억 주고 샀네. 18성이라서. 펀더로 팬츠는 못해도 한 20억 받지 않을까? 그지? 그럼요. 못해도 한 20억 받을 것 같고. 한 20억 넘게 받을 것 같은데? 추업이 추업인지라. 이거 22억이지. 내 거 어딨어? 123,817. 123,817. 123,817. 어! 어, 제 거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왜 내 게 더 딸리냐? 내 게 더 추억 좋은데? 아시는 분. 아! 아, 그렇구나. 아, 효과 때문에 그렇군요. 아, 그렇군, 그렇군. 효과 때문에. 아, 아, 위점이 없군요. 미안합니다. 그렇군, 그렇군. 뭐, 대강 봤고요. 결론적으로 뭐, 이득이란 얘기지. 아, 이것으로 영상 하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